안녕하세요. 세곡동 옥선생입니다. 제가 최근에 피니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피니쉬를 먼저 만들고 그 이후에 스윙의 파트를 만드는 게 굉장히 효율적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니, 백스윙이 없이 어떻게 피니쉬를 만들어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죠. 아니, 뭔가를 이렇게 들어야 내가 피니쉬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셋업을 배우고 뭐 어드레스죠. 셋업을 배운 다음에 선생님들이 테이크백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갔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백스윙까지 딱 선생님들이 막 조금딱 해가지고 탁 만들어주는 대로 우와 팔도 쭉 펴고 삼각형도 하고 막 부들부들 떨면서 숨도 안 쉬어지는 상태로 백스윙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공을 치고 나서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예요? 또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힘든 동작이 뭐예요?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골프 치는 분들 중에 샷을 하고 공이 떨어질 때까지 이러한 모습으로 공을 응시하는 분이 단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진짜 단 한 명이라도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독특한 분인 거죠. 그 분야에서는. 여러분들 모임에서 독특한 분이에요. 고지식하고 말 안 듣고. 그런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피니쉬에서 백스윙을 뽑아내야 되는 명확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들으시면 오, 그럴 수 있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시게 될 거고 제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무조건 따라오시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옥 선생이 레슨을 할 때 들어서 쳐 박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백스윙 아닌가요? 아, 이건 백스윙의 범주에 아직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공만 후려치기 위해서 들어올리는 그러한 정도의 스윙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직 정확한 백스윙 모양을 만들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면 이 상태로 해서 들고 피니쉬를 딱 세팅을 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니쉬를 세팅을 했을 때 이 피니쉬를 가기 위해서 반대로 내려왔더니 올라가는 위치가 있어요. 가령 피니쉬는 이렇게 여기에서 볼 때 이렇게 해서 밑으로 떨어졌는데 백스윙을 옆으로 빼는 백스윙을 누구한테 배웠다면 여기에서 백스윙을 나가서 이렇게 돼야 되니까 뭔가 틀어진 느낌이 들 거고 또 피니쉬를 옆으로 돌리는 피니쉬를 배웠는데 위로 드는 백스윙을 배웠다면 이렇게 해서 옆으로 돌려야 되는 뭔가 어색한 즉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하거나 스윙을 했을 때 뭔가 어색하게 보이는 건 백스윙과 피니쉬 또 피니쉬와 백스윙의 라인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또 하나 아침에 백스윙 크기와 점심때 라운드의 백스윙 크기가 다르고요. 여름과 겨울철의 백스윙 크기가 다르고요. 바로 전 홀에 버디를 했을 때 그 다음 홀에 백스윙과 오비를 한 바로 이후에 백스윙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즉 백스윙 크기는 주변 환경과 내 심리적인 상태에 따라서 지배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스윙 크기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타이밍이 엉키고 그 다음에 비거리가 들쭉날쭉한다면 좋은 플레이를 펼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확한 여러분들 유연성에 맞는 피니쉬를 만들어 놨다면 백스윙이 여기에서 바로 내려와서 요만큼만 올라가도 여기에서 바로 내려와서 이만큼 올라가도 여기에서 바로 내려와서 이만큼 올라가도 거의 비슷한 비거리를 낼 수가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끝점이 일치하면 조금 작은 스윙에서 갔을 때는 가속도가 더 빨라지게 될 거고 위에서 올 때는 아마 항속이 더 좋아질 거예요. 이러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피니쉬, 즉 이 백스윙 크기로 컨트롤하는 골퍼보다는 이 부분에 있어서 타겟 쪽의 스윙 끝점을 중심으로 골프를 해나가는 골퍼가 훨씬 일관된 플레이를 할 수 있다는 건 실제로 제가 레슨을 하는 환경 속에서 증명이 이미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백스윙을 하고 나서 뭐 피니쉬를 어떻게 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리는 피니쉬와 옆으로 돌리는 피니쉬의 이 장단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서 여러분께는 어떤 피니쉬를 하는 게 좋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리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피니쉬를 딱 했을 때 반대로 끌어올려서 올라가는 여기에서 올렸는데 쫙 지금 피니쉬 됐잖아요? 여기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이렇게 들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좀 연관성 있는 그리고 피니쉬가 정해졌다면 여기에서 조금 작은 스윙이어도
피니쉬를 가려고 해서 샷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또 여기에서 조금 큰 스윙이어도 피니쉬를 하려고 가는 이러한 일관성 있는 스윙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여러분의 골프의 기준을 백스윙으로 잡는다는 건 너무 치명적인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 옥 선생의 골프 선생으로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제가 뭐 쇼츠로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피니쉬를 잘 만들어주는 선생님을 만나야 여러분의 골프가 좋아집니다. 피니쉬는요, 지금은 제가 아직 그 멤버십에서는 강조하고 있어요. 멤버십 3, 섀도우 스윙에서 이 피니쉬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피니쉬는 끝점이 아니라 우리가 때려야 되는 임팩트라는 점에 대해서 옥 선생은 다른 철학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명심하시고 궁금하시면 멤버십에 들어와셔서도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곡동 옥 선생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